하니와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좀 비슷한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몇 번에 나눠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이 과연 어떤 뜻인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말씀을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연구해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쉬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또 믿음으로 결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이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현재형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7절의 말씀에 나와요.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그랬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현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이 계속 이어져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은 오늘날 모든 인류가 당하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요 지속적으로 쉬지 못하고 일하고 또 그렇게 고통받는 거예요. 겨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셔서 일주일에 하루 안식을 하게 되는 거죠. 안식일날을 그 안식일을 쉬는 거예요. 근데 노예 같은 인생은요 안식일이 없는 거예요. 노예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24시간 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도 요즘에 그래요. 좀 어디 가서 정말 며칠 휴가를 갔으면 좋겠다. 저도 뭐 직장 생활 한 10년 정도 하고 또 목회도 한 20년 이상 했어요. 휴가를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요 계속 일의 연속이에요. 인생 사는 게 모두가.
또 그런 말씀하죠. 이제 쉴만 하면은 죽는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생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안식의 맛을 잠깐 보여준 것이 바로 구약의 안식일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은 너무나 부족한 거죠. 불완전한 거죠. 좀 쉴만 하면 또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이 뭐느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어요. 그의 음성을 듣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의 말,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하루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령으로,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가 너에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가 너에게 말씀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건 고집 센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꽉 차 있어요. 내 고집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철학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신념에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요, 어저께 제가 이제 어떤 성도님을 만나서 뭐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60이 넘었어요. 뭐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남의 말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확신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집이에요. 완고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 쉼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완악함의 반대의 말이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다는 것은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낮은 자세에 있는 거죠. 또 온유하다는 것은 완고하다는 말의 반대겠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멍에를 메야 돼요. 멍에라는 건 뭐예요? 짐을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멍에를 맨다는 건 함께 그 짐을 짊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운명 공동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멍에를 맨다. 그런 건 뭐냐면 함께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함께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함께 그 어려운 문제를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멍에를 메야 되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쉼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모세의 말에 순종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고 그 모세의 말에 순종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 시대 세대 그들은 여호수아의 지도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순종해서.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배워야 돼요. 그러면 쉼을 얻어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안식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영원한 안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또 주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나의 그 지체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손이면 손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내가 팔이면 팔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인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 몸으로서 자기가 맡은 십자가가 있어요. 다 역할이 있어요. 몸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또 예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랑을 긍휼을 베푸는 은사 모든 은사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준 멍에예요. 멍에 그게 달란트예요. 그게 문화예요.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명령이 바로 우리의 멍에예요. 주님의 명령을 메고 감당하면서 책임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쉼을 얻어요. 저는 그것을 경험해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마음에 쉼이 있어요. 마음에 쉼이 있어요. 여러분 바쁜 거와 마음에 쉼이 있는 거와 틀린 거예요. 일을 많이 해도 일이 많아도 마음에 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칠 때 내가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어. 여러분 매일매일 배우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요 여러분 배운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복장이 좀 바뀌었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 거를 영상을 보니까 좀 너무 좀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항상 어떠한 형식에 얽매여 버리더라고요. 형식이 필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그 형식에서 우리가 자유할 필요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배우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걸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그럴 때 우리는요 정말 주님과 함께 배우면서 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쉼이 있는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안식이 계속 이어져 나갈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더 주님의 안식 속에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